반갑습니다. 미리쌤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여름방학 학습법 게스트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뭐, 대단히 막 대단한 무거운 그런 이제 학습법 이야기를 하진 않을 거고, 좀 가볍게 우리 2학년 친구들이 선생님하고 뭐세 가지 정도만 좀 기억을 하고 여름방학을 났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가볍게 영상을 가지고 왔으니까 별로 길지 않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우리 첫 번째로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에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내신을 좀 망쳤다 아니면 누적된 등급이 좋지 않아서 아예 정시로 돌리려고 한다 괜찮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선생님의 답변은 지금 시기는 좀 아직 그둘중 하나를 결정해서 나머지를 버리기가 굉장히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또왜 그런가 하냐면,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보는 시험들은요, 뭐 수원, 수투, 혹은 종종 이제 선택 과목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대부분이 우리 수능 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과목을 시험으로 치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는 이제 수투를 보죠. 그치? 수투를 치르게 되는데, 어차피 이게 수능 과목이란 말이지. 그러면, 어차피 수능으로 치는 공통 과목을 굳이 이거를 우리가 벌써부터 정시냐 수시냐를 나눠가지고 뭔가 구분지어서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왜냐면 우리가 2학기 때 이제 시험을 치르고 나서 나중에 너네가 시험지를 보면 알겠지만 뭐 학력평가라던가 혹은 수능에서 출제됐던 문제를 변형해서 나오게 된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이게 아마 이제 모의고사 연습을 하다 보면 기출 문제를 경험하고 나면 내신 시험 출제된 문제들 중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변형된 것이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될 텐데 이게 2학년 2학기 때 시험 중에 분명히 그런 게또 있을 거란 말이죠. 뭐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스타일은 다르겠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벌써부터 둘 중에 하나로 나눠서 치를 필요가 없이 그냥 2학년 2학기 시험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는 수능 준비를 하게 되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뭔가 정시파, 수시파를 나누지 말고 그냥 우리는 2학기에 시험 보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전 겨울방학 때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다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돌리면서 이제 고3 연습을 한다라는 거는 거의 정해진 거지. 자, 그러면 그때 가서 보면 뭐 앞에서 봤었던 우리 수원 같은 과목들 아니면 고등 수학 상하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까먹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고등수학 상하 같은 거는 수능 과목은 아니지만 이거는 간접적으로 연계가 되고요. 수험 같은 거는 뭐 당연히 나오니까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까먹은 개념들을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공부할 시간은 그건 너무 늦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 구멍들을 메꾸는 것을 우리 여름방학 때 하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또 수원을 전체를 우리가 다시 공부할 순 없는 거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원에서 부족했었던 단원이나 유형들에 대해서 좀 모의고사형의 문제들, 뭐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체크를 하고 그 구멍을 메꾸는 방식으로 수원을 복습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선생님이 또 고등수학 상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고등수학 상하는 수능 과목으로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이게 분명히 또 간접적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쵸? 왜냐면, 너네 수원을 공부할 때도 느꼈겠지만, 고등수학 상하에서 또 구멍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원을 완벽하게 또 정리를 하는 데에 분명히 한계점이 있었거든요. 자, 이거는 뭐 수능 준비하는데도 마찬가지야. 고등수학 상하가 구멍이 있다면 수능 준비하면서 모의고사 문제 풀고 돌릴 때도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등수학 상하에 대한 구멍도 여름방학 때 우리 메꾸자. 그런데 고등수학 상하도 전체를 다 보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부족한 단원이나 내가 뭐 좀, 뭐랄까, 구멍이 있었던 그런 특정 단원 유형에 대해서 자, 깊이 있게 볼 필요도 없고요. 교과서의 기본 유형 문제 정도까지는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봐두자. 뭐 발전 문제까지도 원하지 않아. 그냥 기본 유형 문제 정도까지는 고등수학 상하 전체가 수월하게 풀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만 좀 정리를 하자 이 얘기야.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전에 겨울방학 때 이제 기출문제 한참 돌려야 될 시기에 차질 없이 기출문제로 고등학교 3학년 연습을 할수 있다. 이렇게 좀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름방학 길지 않다라는 건 우리 친구들 1학년도 겪어봤으니까 알 거예요. 뭐 해봤자 딱 3주 정도 되는 기간인데 기말고사 끝나고 너무 우리 풀어지지 말고 기말고사 끝난 직후부터 여름방학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개학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을 좀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하고는 또 다른 캐스트 혹은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